청가모라 산업대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중공 웹툰스쿨의 휴가철 특집입니다. 미친듯한 무더위에 해월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구글 지도를 켜서 일본을 한눈에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매우 좋습니다. 금방 토크를 스킵하시려면 5분부터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오늘은 그 피처링 새로운 그 패널 게스트 전문 게스트를 한번 모시고 할 텐데 그 전에 근황 고. 아 근황이요. 여러분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걱정했어요. 네. 야, 남의 카드의 소재를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처음 봤네. 그런데 정말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분실 신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민 중이에요. 일단 그 남이 쓸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집에서 잃어버린 건데 뭐 남이 쓰겠어요? 나올 그렇죠. 뭐 이쯤 되면 그 카드가 없어서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없어서 불편하죠. 그 불편함을 레슨비 삼아 불편해라. 뭐 이런. 아 그건 아니고요. 그냥 귀찮으니까 불편하지 뭐. 아 귀찮아서. 그리고 귀찮으니까 반성을 생각도 위해서. 하지 뭐 하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 자주 쓰는 카드는 아니신가 봅니다. 자주 쓰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네, 됩니다. 네. 그렇게 됐네요. 인간은 네. 원래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까? 아니죠. 내가 숨겨놓은 걸 내가 찾지 못하는 이 상황. 아 저는 너무 많아서 사실 이게 별로 그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숨기면서도 네. 못 찾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고요. 아, 근데 지난번 반가울 때 모처럼 네. 그 홈런성 근황으로서 저 매우 만족했기 때문에. 네. 잘 찾으시길 바라고요. 네, 찾아볼게요. 내 또. 카드도 아닌데요. 뭐. 네, 아, 여러 번 찾아봤는데 없어요. 아, 이럴 때 남편을 의심.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사실 찾은 거야. 내가 어디에 도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도 안 알려서 나도 모르겠다. 아, 말도 안 했었어요? 네. 아니 왜 비밀을 같이 공유를 해서? 그러니까요. 나를 모르면 나를 못 믿으면 남을 믿어야 되는데. 메멘토 같이 어디다 막 몸에 써두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진으로 찍어두고. 그러니까 남편 등에 써놓고 본인은 못 보게. 나는 알 수 있어. 괜찮다. 자기는 못 봐. 근데 내가 딱 보면 나는 알아. 괜찮네요. 아유, 알겠습니다. 네. 저의 근황은 네. 딱히 없어요. 진짜 요즘 작업에 매진하고 있고요. 네. 그 시즌 4 닥터 프로스트 시즌 4의 1화부터 12화까지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50화에서 60화까지도 나왔어요. 오. 가운데가 지금 막혀 있어가지고 꽝꽝 막혀 있어가지고 제가 가장 믿고 있는 스토리 작가 동료들 뭐 예를 들면 정말 스토리 너무 잘 쓰는 뭐 이정규 작가님이라거나 이런 분한테 가서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진짜 잘 쓰시거든요. 네, 그렇죠.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면 스토리가 쭉쭉 정리가 맞아요, 되고 이런 맞아요. 게 있어가지고 네. 뭐 그런 것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근황은 더워 죽겠다. 이 정도. 해월리 청강대가 있는 여기 해월리는 진짜 더워 죽어요. 진짜 너무 더워요. 근데 여러분 네. 다 더우시겠지. 다 더우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유독 더운 지역에 사시는 청취자분들 진짜로 건강 걱정되고요. 조심하시기 바라고 네. 일사병과 열사병 중에서 진짜로 열사병에 해당하는 것은 치사량이 8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워서 쓰러지는 거 있죠. 네. 그게 열사병이래요. 근데 그 쓰러지는 순간부터 치사량이 80%라는 어떡해. 의사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그래서 진짜 분노하시면서 물 좀 먹어 이것들아. 더우면 물 좀 먹어. 이런 물이 해결책인가요? 거의 대부분 해결된대요. 다행이다. 그분은 그래도. 항상 그런 식이에요. 더우면 물 좀 먹으라고 뭐 이런 식의 분이신데 뭐 비슷한 걸로 뭐가 있냐면 뭐 술을 먹을 거면 안주를 먹어 뭐 이런 시리즈가 있대요. 아 그렇구나. 이것만 해도 괜찮은데 왜 안 하냐. 저도 이제 한 달이 건너 소개를 이렇게 얘기를 들은 분인데 응급실에 계신 분이래요. 아무래도 응급실에 계시면 많이 있잖아요. 겨울이 되면 장갑 좀 껴 이것들아. 왜냐면 장갑을 안 끼면 주머니에 손을 넣게 되고 넘어지면 바로 넘어지죠. 대신 어머. 장갑을 끼면 넘어지면 골절해서 끝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그 계절마다 있대요. 그 이것들아 버전이. 재밌다. 재밌죠. 네. 여름 버전의 이것들아는 물 좀 먹어 이것들아. 그것면 다 해결된다. 이런 여러분 물 많이 드시고. 물 많이 드셔야겠네요. 네. 이쯤에서 저희의 하나만한 근황을 정리하고 네. 제목을 보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특집입니다. 특집. 만덕을 위한 일본 여행. 네. 이 피처링 오신 분은 만덕이란 말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계속 평범한 걸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죠. 한국의 만화 이론, 만화 연구, 만화 이론 쪽 그리고 만화 관련 컬럼 쪽에서 거의 뭐 원탑이죠. 그렇죠. 독보적이죠. 코믹스 박 청강대학교의 만화스쿨의 박인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후 예. 와 진짜 모시고 싶었는데 어떤, 이렇게 해서 뭐 어떤 걸로 네. 모실까를 오래 고민했습니다. 진짜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자 이분은 어떤 분이죠? 이분은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만화 평론으로 신춘문예에 당선하시면서 데뷔를 신춘문예였어요? 하셨잖아요. 네 맞죠 네. 교수님. 네 오.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저 어떻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다르게 보인다. 나는 네. 신춘문예. 네 국문과 네. 출신이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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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랜 동안 네. 저희 그 만화계에서 정말 보석같이 항상 아름다운 주옥같은 평론들을 펼쳐내시면서 아니, 순정 만화에 대해서도 거의 최초로 그쵸, 그쵸. 예, 최초로 연구를 해주셔서 저 진짜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순정 때마다, 만화, 명랑 만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거 볼 때마다 홍란진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회사 생활 잘해요. 좋은 분이에요. 회사 생활 잘하고 그렇죠. 네, 네. 저희 팟캐스트의 존재를 알고 계신 아, 동료님으로서 네. 박인하 교수님께서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인하입니다. 네. 아, 뭐 길게 해야 돼요? 뭐 길게 하면 좋죠. 아, 예.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시죠, 지금? 아, 요새 학교 일하고 있고요. 어. 아, 대학 본부에서 일하고 있어서 학교 아, 일을 하고 있고 네. 어, 그다음에 만화 관련된 일들은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많이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많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시면 아, 예, 은퇴를 준비하고 있어요. 주된 업무는 은퇴 준비. 네. 노후 준비. 네, 은퇴... 근데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박인하 교수님이 만약에 진짜 지금 만화계에서 은퇴를 해버리신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 젊어지겠죠. 아니 정말 농담입니다. 상상이 안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홍란진 선생님 하시면 안 돼요. 홍란진 박사님이 하고 계신 업무와 종류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논문을 쓰시거나 컬럼을 쓰시는 경우가 그렇죠. 주로 근데, 글을 쓰시죠. 네, 네. 주로 글을 쓰시는 글, 분야. 글도 쓰고 활동도 하고 하는데요. 네네. 뭐 글을 주로 쓰는데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게 만화 쪽에 좀 이렇게 이슈를 제대로 정리된 책이 없어서 그게 좀 빠른 속도로 이슈를 잘 정리한 책자를 만드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올 이 방송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네. 아마 이 방송이 나올 때는 아마 안 나와 있을 것 같고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슈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만화계의 주요한 이슈를 잡아서 좀 깊이 있게 다루는데 그게 논문이나 이렇게 무거운 거는 아니고 인터뷰라든지 그다음에 네. 뭐 관련된 리뷰라든지 이런 걸 묶어서 만드는 그 개간지 같은 개간지도 아니고요. 네. 저널북 같은 그런 형태로 저널북이요? 네, 네, 저널북과 네. 북은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저널 플러스 북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 저널리즘이라고 최근에 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포맷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는 잡지나 이런 데서 좀 해주던 역할인데 네. 그거를 잡지에서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벼운 이슈들은 가벼운 논리들은 굉장히 많이 그 인터넷상에 있는데 예, 좀 진지하게 기명으로 좀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한 가지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매체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분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 네네. 글을 쓰고 있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슈를 목표는 9월 달쯤 내보는 게 목표고요. 네. 그래서 한 내년 9월쯤 나오겠네요. 그럼 제가 빤히 알거든요. 아니야, 이분 일하시는 방식을 아는데. 아니야, 지금 아니, 너무 바쁘셔서. 아니야, 아니야. 네. 아니야. 그 저 말고 다른 분하고 같이 하고 있어서. 아, 그럼 좀 안심이 되나요? 아, 그분이 아마 저를 많이 괴롭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 네. 첫 번째 이슈로. 어떤 한국 만화계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를 이렇게 하나씩 잡아서 목표는 한 세 달에 한 권 정도 내보는 건데 될지 모르겠어요. 3년에 한 번 나오겠네요. 죄송합니다. 세 달에 한 번. 제가 사실 갈까? 아, 사실 그냥? 제가 그 청강대 오기 전에 좀 먼저 많이 오래전에 뵙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네. 미리 원래 친하다가 여기에서 다시 만난 케이스여갖고 별로 안 친한데 제가 좀 막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막해요.
괜찮습니다. 일단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만화에 대해서 글도 쓰시 글이 위주긴 한데요. 뭐 예를 들면 유튜브 스트리머 이런 거 아닙니다만. 아, 그렇죠. 그런 건 아니시고 연구하시고 아프리카 TV, 뭐 BJ 네. 이런 건 아니신데 네. 네. 주로 이제 글을 도구로 삼아서 만화에 대한 건 다 한다. 만화에 대한 건 다 한다. 그래서 제일 짧게 이분을 정리하면 오타쿠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되게 싫어하시는데요. 되게 싫어한다. 오타쿠입니다. 오타쿠예요.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시면 만화 역사도 할 수 있고요. 아,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 뭐 한국 만화의 심의의 역사, 뭐 다 할 수 그것도 할 수 있고 한국 만화 잡지의 역사, 네. 순정 만화의 역사. 근데 역사는요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청취자들이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이종봉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뭐 좋아하실 수 그러신가요, 있죠. 여러분? 좋아하실 수 있죠. 제가 박인하 선생님을 웹툰스쿨 청취자분들께 좀 스무스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 잡은 기획은 네. 이겁니다. 도망가고 싶은 날씨, 요즘 날씨에 여행을 가시잖아요. 네네.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여행을 좋아한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여행을 좀 다니다 보면 자기가 어떤 종류의 여행을 좋아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죠. 그쵸. 이걸 모르면 여행을 못 가요. 관광이냐 휴가냐 휴양이냐 그쵸. 모험이냐 이걸 다 모른단 말이죠. 근데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여행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분만큼 잘 아는 분이 없어요. 왜냐? 맞아요. 오타쿠니까요. 네. 두 번째로는 일본을 진짜 많이 가세요. 정말 갑자기 연락이 뜸하실 때 어디세요? 그럼... 일본이야. 일본을 얼마나 자주 가세요? 일단 오타쿠 아니고요. 저는 만화 아니. 저는 만화 애호가예요. 아, 네. 정확하게. 만화 애호가. 애호가. 만화 애호가고 일본은 1년에 자주 못 가요. 한 두 번, 세 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네? 계절당 두세 번 가시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체감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진짜. 분기별로 한 번씩 가시는데. 방학마다 가시고. 아니요. 2018년에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밖에 안 갔어요. 아, 많이 못 가셨구나. 예, 예, 예. 많이 바빠요, 가고 없고. 싶어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일본 여행을 한다 그러면 좀 막연하긴 하거든요. 오늘은 오버뷰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모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여행 상품을 짜드릴 수도 있을 텐데 아, 갑자기 네.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그쵸. 대충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어떤 여행들이 가능한지 좀 들어보죠. 만화 애호가를 위한 일본 여행. 만화 애호가가 여행을 가면 어떻게 애호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가 오타쿠 뭐 오덕 이런 용어를 안 쓰려고 하냐면 네네.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이 용어를 이해하는데 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정확하게 똑같은 용어를 쓸 때 받아들이는 사람만 느낌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네. 온도도 많이 다르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잘못하면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화를 아, 좋아하는 사람, 만화 애호가. 네, 그럼 만화를 위한 일본 여행 이렇게 할까요? 네, 자꾸 줄여요. 만화 애호가. 아, 그 역시 학자들은 용어 정리부터 시작을 하죠. 네, 그렇죠. 네. 네 만화 애호가가 아무래도 일본을 뭐 가깝기도 하고 네. 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만화의 왕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일본으로 여행을 뭐 잘 가고 싶어하고 또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만화 애호가가 일본에 여행을 가서 일본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쯤 되는 것 같아요. 오, 일단 네. 두 가지를 구분할 네. 수 있군요. 일단 하나는 만화에 나온 공간을 찾아가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제일 사실은 제가 좋았던 곳은 가마쿠라인데 바닷마을 다이어리 가마쿠라가 배경으로 만들어진 만화가 몇 편이 있냐면 일단 제일 유명한 네. 것만 고르면 슬램덩크가 있죠. 슬램덩크도 가마쿠라구나. 가마쿠라. 그렇구나. 네. 네, 가면 노면전차도 보실 수 있고요. 그 고등학교 건물도 보실 그 수 쇼호쿠 있고. 쇼호쿠 모델이 된. 네, 그 모델이 된 데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일단 슬램덩크가 가마쿠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충격. 네, 그리고 이종범 선생이 얘기한 바닷마을 다이얼리도 네. 가마쿠라를 너,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너무 그만아 보고 전 가마쿠라 가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푸른꽃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푸른꽃. 네, 애니메이션으로도 아. 만들어졌는데 네. 네, 그 자매들이 연대하는 그런 만화죠. 네, 뭐 백합이라고 얘기하는 장르물인데 그 배경도 가마쿠라예요. 그래서 가마쿠라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거는 뭐냐면 노면전차. 뭐 노면전차가 바닷가를 달리는 노면전차
바닷가에 있는 여 거기서 내린다. 아, 자전거 타고 건너간다. 아. 네, 낭만적이에요. 이렇게 바닷가에 노면 전차가 벚꽃이 핀 데를 트럭 통과하면서 벚꽃이 날린다. 이런 지금, 장면이 떠오르는 지금 거죠. 다 하면 아까우니까 그 정도. 또 뭐 다른 지역도 있나? 예를 들면 뭐. 그건 이제 저는 이제 그거 좋아했어요. 네. 백어본드 보다 보면 사사키 코지로 얘기를 따라가면 기타 큐슈가 그렇게 궁금해요. 네. 기타 큐슈는 사사키 코지로를 밀고 있잖아요. 또. 아, 그렇죠. 네, 그런 그러니까 거. 그렇게 우리가 만화에 나오니까 어떤 특정한 공간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본 만화나 일본 애니메이션은 아주 특정한 공간을 로케이션을 하고 그 공간에서 이야기를 발전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부분 만화에 나오는 아주 구체적인 장면을 다 실존하는 공간이고 그 공간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못 해봤지만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네. 그 만화 중에서 꽤 여러 권이 나왔는데 에키벤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에키벤이면 그 야구 만화 아닙니까? 아니죠. 아, 에키벤이 그건가? 그 뭐냐면 그 역에서 파는 도시락을 에키벤이라고 하잖아요. 역 벤또. 에키벤. 네. 그래서 에키벤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진짜로 그 이렇게 기차를 타고 그 역에서 파는 도시락을 먹는 만화예요. 맞아, 맞아. 오. 예. 네. 그 노선대로 여행을 그러게요. 한번 해보고 싶은 해보고 게 싶다. 저의 로망이에요. 저에게 그 에키벤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 질풍기획을 그리셨던 몰락 인생 이현민 작가님인데 네. 그분도 일본 많이 놀러 가시는데 자주 놀러 가고 이현민 작가는 오키나와를 좋아해요. 좋아하죠. 오키나와 살고 오키나와 싶, 거기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분이 에키벤에 대해 얘기를 해주면서 그 완전히 일본에서는 각 역에서 파는 도시락인 에키벤에 대한 수많은 상품들이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그 역에서 파는 특산물들이 있고 그리고 그 에키벤을 소재로 해서 그린 만화가 에키벤이라는 만화니까 그 만화를 보고 식객 같은 거구나. 그렇죠. 네. 그 만화를 보고 일본 기차 여행을 하면 참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찾아보겠네요. 내가 지금 내린 역을 찾아봐서 거기서 나온 에키벤 만화 보고 먹고 그 만화를 쭉 보면서 계획을 짤 수도 있는 거고. 한국은 한국도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짱을 보면 아주 약간 다른 데인가? 인천과 용산을 가요? 인천연화? 용산의 나춘기. 아,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그 지역색이 살아있는 만화가 약간 드물지만 가끔 있습니다. 네네. 일본은 유독 좀 많죠. 예를 들면 바사라를 좋아하는 분들은 바사라가 일본의 전 지역을 다 다룬다고 들었죠. 그거를 쭉 따라가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우리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되게 작은 나라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되게 큰 나라고 사실 엄청 크죠.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의 4배 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네. 그다음에 아주 오래전부터 지방자치가 그러니까 각 그 뭐 소위 얘기하는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단일한 나라로 통일돼서 움직였던 그 에도 막부 시대에도 다 지방이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유의 문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워낙 그 아마 에도 막부 시대 때 만들어졌던 법인데 그 지방에서 반항하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방 영주의 아들이나 영주 본인이 에도 막부에 와서 살아야 되는 법이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길들이 발전했죠. 교통이. 그리고 이제 근대화되면서 그 길을 따라서 기찻길이 놓인 거고. 사실은 여행이 굉장히 알면. 발전 여행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그러네요. 공간이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 길게 생겨서 그 맨 밑에 있는 예를 들어 큐슈 남단이나 오키나와와 저 위에 홋카이도는 네. 완전히 다른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죠. 아, 이 들어보니까 박이라 선생님을 모시고 일본 여행을 다루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예를 들면 몬스터 무라사 하나오키의 몬스터를 보고 있으면 독일을 가고 싶어요. 아, 독일 전역이 나옵니다. 네. 독일 통 작가 누구 한번 섭외가 되면 몬스터 컨셉 요한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또 하고 싶고 또 만화로 세계 여행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재밌을 것 같아요. 만화로 세계 여행은 이용복 선생님 만화 한 권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획자로서 헛된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네. 또 아까 전에 두 가지라고 하셨죠? 네, 그렇죠. 하나가 그렇게 만화에서 나온 배경이 되는 그 도시를 찾아가서 네. 한번 보는 그리고 네. 사진을 찍고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보면 네, 그거 지금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여행지, 여행지에서 네. 만화와 관련된 공간을 찾아가는 거죠. 아, 그거 네. 많이 해보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데 도쿄다. 그럼 도쿄에서 만화와 관련된 공간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뭐 나카노 브로드웨이 같은 데를 찾고 가고 거기에 뭐 망가노모리 같은 데를 가서 이렇게 책도 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교토와 오사카 지역에서는 그럼 어떻게 만화와 관련된 공간들을 찾아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충분히 사실은 아마도 지금도 그러실 거고 그리고 만화를 좋아하는 만화 애호가 분들이라면 내가 일본에 여행 간다라고 마음 먹으면 자료를 찾아볼 거고 아키하바라는 간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료를 뭐 뮤지엄 간다. 그러니까 뮤지엄. 자료를 찾아보면 충분히 가실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 전역에 만화 관련된 박물관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02년도인가 3년도에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 그때 돌아본 것만 해도 일단 맨 위에서부터 하면 아키타의 박물관이 하나 있고요. 아키타가 어디예요? 아키타가 저 위쪽에 있고 홋카이도보다 좀 아래인가? 아, 홋카이도 밑에 쪽인데 이렇게 그 스키타로 많이 가고 막 산내 많이 가고 하는 동네가 아키타가 있어요. 네. 아키타에 만화 뮤지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키타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센다이라고 센다이가 그 저기 뭐야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 했을 때 이렇게 좀 잠기고 했었을 그런 데인데 센다이의 이시노마키라는데 그 이시노모리 쇼타로 박물관 사이보그 009의 그분 이시노모리 쇼타로 거기는 이렇게 우주선처럼 생겼어요. 박물관이 그래서 일본 만화의 엄청난 영웅 중에 또 한 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시노모리 쇼타로의 생가도 섬에 있는 생가도 방문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이시노마키라고 하는 도시의 그 작은 그 어촌인데 네. 거기 항구 옆에 이시노모리 쇼타로 망가탄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망가탄 박물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도쿄 같은 데는 뭐 다 나온대 그냥 지브리 뮤지엄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브리 네. 뮤지엄이 도쿄에 있죠? 도쿄에 미카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도쿄 크게 보면 도쿄도에 우리로 하면 광역 도쿄시에 이를테면은 미카타시에 있는 거죠. 근데 신주쿠에서 한 30분밖에 안 걸려요. 여행사 직원이세요? 진짜 되게 자세하다. 네. 근데 네. 좋은 게 뭐냐면 그 지브리 숲을 가면 지브리 뮤지엄을 가면 지브리 뮤지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옆에 그 건축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건축 박물관이 정확한 이름은 좀 애매한데 그 건축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는 일본의 다양한 양식의 집들을 내가 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같이 좋다. 이렇게 묶어서 보면 되고요. 건축 양식의 박물관. 그리고 지브리 뮤지엄은 들려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표를 살 수가 없어요. 왜요? 현장 구매가 안 되고 항상 로손이라는 편의점에서 로손 편의점에서 구매를 하든지 그거죠. 그 우유통 같이 생긴 그 간판. 네, 그렇죠. 아니면 그냥 한국에서 사서 구매해 갖고 가시는 게 편해요. 인터넷으로. 네, 그냥 가서 되게 황당해 하지 마시고. 그 앞에서 이렇게 안표 없나 그러지 마시고. 네,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들어가는 숫자를 이런 정보 정해놓고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브리 뮤지엄은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게 되고 또 보통 도쿄는 지브리 뮤지엄을 갈 수 있고 또 만화 관련된 박물관은 아닌데 제가 도쿄에서 좋아하는 박물관은 다 해도 돼요 저희 근데 뭐 다 해요 그냥 뭐 에도 도쿄 박물관이 있어요 에도 도쿄 박물관이요 에도 시대 때 에도 도쿄 박물관이 류코쿠라는 데 있는데 그게 네. 류코쿠에 뭐가 있냐면 류코쿠인가 발음이 헷갈리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스모장이 있어요 스모 경기장 경기장 큰 게 있고 바로 옆에 에도 도쿄 박물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보면은 근데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하기 전이 에도 시대였잖아요. 네네. 메이지 유신 하고 나서 이제 근대 일본이 시작이 된 거고 그 에도 시대 때부터 메이지 유신 이후에 다이쇼 시대까지의 풍물을 쭉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 에도 도쿄 박물관인데 네네. 미니어처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미니어처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 또 일본의 문화 중에서 그 디오라마, 네. 미니어처, 이렇게 네. 분재, 그러니까 뭐 이런 미니어처 그렇죠. 문화가 되게 잘 되죠. 뭐 예를 들어 에도에서 에도 시대 때 거기서 그 뭐죠 이렇게 가부키를 하는 가부키장을 아주 디테일하게 미니어처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그 집착이 느껴지는 집요한 디테일. 되게 잘 만들어서 갖고 싶잖아요. 보고 있으면 재밌는데 조금만 일본 역사나 문화를 공부하고 에도 도쿄 박물관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볼거리가 많아지죠. 만화 컨셉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지만
아니, 즐길 수 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박물관만 갈 수 없으니까. 사실은 일본 만화의 많은 콘텐츠들이 주로 어느 시대를 많이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막부시죠. 그 에도 막부와 그다음에 메이지 시대 그때를 많이 그쵸? 배경으로 네.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검심과 뭐, 네, 그렇죠. 어이료마와 뭐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네. 많아요. 신센조 사무라이 모든 게 그쪽이라서. 아, 그래서 일본 만화를 많이 보신 애호가 분들이라면 애호가 분들이라면 거기 가서 보시면 아 이런 공간에서 내 주인공들이 이렇게 활동했구나 그렇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네. 아주 잘 돼 있는 그래서 저는 되게 강추하고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리모델링 이후로는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 레스토랑에 장어 덮밥이 되게 맛있어요. 네. 장어 덮밥 맛있죠. 계란 이렇게 아닙니다, 싹 덮은 여행, 장어 덮밥. 여행에 있어서는 TMI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란 없습니다. 맞아요. 장어 덮밥이 장어 덮밥 맛있는 데가 잠깐만 이렇게 교수에도 하나 있죠. 이게 바로 그 위키피디아적 발언이라고 해서 자꾸 그렇게 링크 눌러 가듯이 타고 가지 마시고 장어덮밥까지 한번 가보자고. 장어덮밥이 에도도쿄 박물관 레스토랑이 되게 맛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가 맛있냐면 후쿠오카에 후쿠오카까지 다시 날아가요? 후쿠오카시에 장어덮밥 되게 오래된 집이 있어요. 그건 되게 유명해요. 그냥 후쿠오카 장어덮밥 이렇게만 치면 나와요? 나오는데 그 집이 정말 맛있고 네. 그다음에 교토에 아라시야마 쪽에 이렇게 좀 맛있는 시장에. 집이 있는데 아니 아라시야마라고 그 교토에서 버스나 아니면은 JR 타고 약간 들어간 옆에 쪽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가 온천인가요? 있어요. 아니 관광지요. 이렇게 그 대나무숲 있고 막 그런 네, 그, 굉장히 많이 가는 도쿄에서 사람들이 제일 사진 많이 찍는 그 남자, 데가 그 여자에서도 거기 갔던 것 같아요. 수학여행에서. 아, 수학여행 하면 일본 애들이 수학여행 가면 교토로 주로 가는데 그렇죠. 그럼 수학여행 간 애들이 주로 가는 데가 교토에서 청수사라고 하는 키오미즈데라하고 그다음에 니조조하고 이조성하고 그다음에 아라시야마하고 이렇게를 주로 가요. 그래서 수학여행 교토로 경복궁 첨성대 이런 그런 그렇죠, 불국사 그렇죠. 이런 거구나. 네. 교토로 수학여행을 간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대부분 배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 대나무 배경이 있었던 것 대나무 같아요. 대나무 숲이 나오고 나도 갔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가셨을 네. 거예요. 도케스케 교가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에 되게 맛있는 커피집이 하나 생겼어요. 플러스 링크 타고 가지 마. 이제 또 커피 맛있는 곳으로 갈까요? 이런다 이제 네. 그러지 마시고 커피는 안돼 하지 마자. 자 거기서 지금 도쿄까지 얘기를 커피는 했는데. 도쿄에 아니, 하지 말라고요. 도쿄에 그 아메야인가 네. 이렇게 콩가게라고 하는 커피집이 있는데 네. 진짜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두 가지 종류의 일본 여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거를 샘플로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렇죠. 그쵸. 더 있는데 두 번째 거. 그렇죠. 사실 이거 말고도 더 저는 이제 제3의 방식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 정리를 하면 특정 작품을 골라서 거기 나온 지역을 가보는 것. 두 번째는 이제 각 여행지마다 만화와 관련된 컨텐츠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세 번째는 진짜로 만화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시대 혹은 소재를 컨셉 삼아서 간다. 예를 그게 들어서 그게 이제 아까 에도도쿄 박물관을 그렇죠. 가는 게 그런 방식이죠.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 고등학교 친구분은 아주 만화 애호가 중에 애호가셨는데 그분은 그 왜 그 당시에 뭐 약간 막연하게 거부감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개인 자유니까 그 신센조에 굉장히 깊게 들어가셨어요. 그럼 교토를 가야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교토에 가서 어디 어디를 가면 막부 시대에 신센조가 활동했던 맥락을 한번 쭉 공부하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토에 가서 그 교토에 뭐가 있더라? 그 영화 촬영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 신센조 코스프레하고 그러니까. 사진 찍을 수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만화를 보다가 역사책을 뒤지더니 막부 간의 역사들 근대사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까지 도달하기까지의 일본 중세와 근대를 통달했어요. 이게 애호가들이 공부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쵸. 그 사실 되게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굳건한 그 왕조 국가였고 중앙 집권제 체제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속 왕이 바뀌고 그 왕에 따라서 뭐가 조금씩 바뀌고 어떤 내부적인 정치 세력이 있고 그런데 일본은 칼 들고 싸웠으니까 그렇죠. 지역별로 네. 훨씬 드라마틱해요. 네. 사스마와 초슈가 어떤 사이였는지를
한 150년, 200년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만화 애호가였기 때문에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여행을 갈 때 그런 걸 잡고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갑자원, 나는 일본의 야구 만화를 좋아해. 그러면 맞다, 갑자원이라는 컨셉을 딱 잡고 여행을 하면 또 즐길 거리가 있겠죠. 맞아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저희 학교가 초반에 요새는 잘 못하는데 학생들하고 일본을 이렇게 약간 수학여행처럼 간 적이 네네. 있어요. 물론 다 자기 돈 내고 선생님도 자기 돈 내고 학생도 자기 돈 내고 아니 물론 중간에 한 5년 동안은 일정하게 학교에서 지원을 좀 해줬네. 문화체험 장학이라는 형태로 지원을 해주기도 했는데 아무튼 근데 네.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네. 학생이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아침 일찍 자유 시간에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딜 갔다 왔니 물어봤더니 이렇게 갑자원에 가서 고시엔에 가서 고시엔 구장을 들어가서 거기 관리자한테 나 정말 여기가 나의 로망이었다. 나 한국만 한국에서 왔다. 네, 한국에서 왔다. 그래서 부탁하고 들어가서 마운드에 올라서 마운드에 이렇게 손을 대보고 왔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대단하다. 네. 얼마나 좋았을까. 열정과 집착은 종이 한 장 차이. 그러셨구나. 네, 근데 그 학생분이. 충분히 재밌죠. 그러니까 네네네. 제가 이해가 되는 게 그 한국 사람들은 거의 안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오사카에서 만국박람회했던 그게 만박공원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거든요. 그 되게 나오는 초현실적인 네, 상 태양의 탑인가 20세기 소년을 보다가 그 궁금했어요. 너무 가보고 싶어서 만박공원 갔잖아요. 가셨어요? 갔어요. 오사카 근데 좋아요. 그것만 네. 하나 딱 있지 않나요? 아니 공원이에요. 공원. 공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오사카 그 엑스포 할 때는 거기에 이렇게 건물들이 다 있었는데 엑스포 끝나고 건물을 다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느낌인가요? 지금 이제 꿈돌이 보러 대전 가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꿈돌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탑 하나를 그러니까 꿈돌이 탑이나 뭐 탑 그걸 보러 거기 가면 그 만박 만든 아 그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그 작가가 만든 그 탑이 있어서 그 기념 사진 찍고 그랬죠. 좋습니다. 네. 뭐 청취자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만화 하면 일본이다. 일본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벨기에로 갈까요? 거부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실까 봐 저희가 그런 건 아니고 만화 컨셉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그 중에 하나죠. 하나. 네. 특집이죠. 그렇죠. 교토에 가면 네. 교토에 가면 방금 이제 만화가 일본 물론 일본이 굉장히 만화가 발전해 있고 또 만화가 이렇게 대중들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 가면 만화 애호가들이 일본에 가면 즐길 만한 곳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교토 시내에 가면 땡땡 샵이 있어요. 네, 땡땡 아 땡땡 에르제 네, 땡땡. 네. 아, 그 땡땡 여러분 그 B 하는 삭제 의미 아니고요. 네. 땡땡이라 말하는 게 땡땡. 있습니다. 네, 땡땡의 모음. 틴틴. 네. 틴틴. 영어권에서는 틴틴이라고 네. 부르고 그렇죠. 불어권에서는 땡땡이라고 부르는데 땡땡의 모음이라고 한국에 번역이 됐어요. 네네. 이제 벨기에의 만화 작가인데 에르제라는 에르제. 만화 작가인데 벨기에하고 프랑스에서 굉장히 국민 작가 정도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고요. 그렇죠. 아주 오래 장수했고. 그리고 그 땡땡의 모음이 물론 만화도 재미있는데 그래픽이 너무 뛰어나서 끝내주죠. 네. 그냥 이렇게 한 컷만 뽑아서 이렇게 붙여놔도 이뻐요. 예뻐요. 네. 그래서 네. 땡땡샵이 한국에는 없었는데 얼마 전에 오픈했어요. 홍대 네. 그래요? 홍대 쪽에 오픈했어요. 가보고 싶어. 제가 그 한국에는 없었는데 공식 샵이 없어서 찾아가야겠어요. 안타까웠는데 홍대 얼마 전에 오픈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가봐야겠다. 교토에 가면 땡땡샵이 있어요. 한국에는 홍대. 제가 예전에 2003년쯤에 일본에 놀러 갔을 때 도쿄로 갔었는데 저도 그 도쿄에 왜 젊은이들 되게 하라주쿠 하라주쿠 골목골목을 제가 막 걸어다녔거든요. 혼자서. 근데 거기서 땡땡샵을 봤어요. 하라주쿠에도 땡땡샵이 네.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너무 예뻤어요. 정말 예쁘죠. 옷에 그냥 땡땡 그 뭐 키티샵이나 네. 모밍샵처럼 이렇게 땡땡샵도 있는데 땡땡은 사실은 그래픽 자체가 굉장히 그 자체로 어떤 뭐라고 할까 전시가 가능한 그쵸, 일러스트들이기 고급져요, 때문에 고급져요 고급져 희귀템 의식의 흐름으로 땡땡으로 보냈다 안돼 돌아오자 안돼 그래서 일본에 땡땡샵은 호우적 세 개에 이렇게 있는데 땡땡도 박물관이 있어요 네. 에르제 뮤지엄이라고 벨기에 가면 그래도 벨기에로 갔네 네. 벨기에로 갔어요 우리 에르제 뮤지엄이 네. 있는데 아마 저는 정말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자료로만 봤을 때 한 작가
국가의 박물관을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싶은 데가 아~ 에르제 뮤지엄이고요. 어, 일본에도 그렇게 작가 박물관들이 있어요. 그쵸. 아까 이제 지브리 뮤지엄은 뭐 미야자키 하야오와 다카타 이사오가 같이 있는 그런 박물관이지만 이시노모리 쇼타로도 있어요. 이시노모리 쇼타로 박물관, 후지코 후지오 박물관이 도라에몽에 도라에몽 그러니까 후지코 후지오 박물관이 있어요. 도쿄 그쵸. 인근에 있어요. 또 그 개개개 기타로의 그 작가님도 있어요. 아, 미즈키 시게루 박물관은 도토리에 있어요. 도토리에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가 중심으로도 돼 있고 또 일본이 참 보면 그 관광 상품에 대한 살아있는 디테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그 춤추는 대수사선이라는 드라마의 광팬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신도시잖아요. 오다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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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그 레인보우 비너 스포츠. 거기 건담. 거기 후지 TV가 있잖아요. 네. 후지 TV에 가면 여름 방학마다 그 고잉 메리오가 유람선으로 떠요. 그 유람선으로 고잉 메리오 타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실제 크기로 루피 일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우의 대박. 목소리로 계속 안내를 한대요. 타야지 타야지. 아니면 뭐 후지 TV의 한층 전체가 다 춤추는 대주사선 광이라거나 짱이다. 거기에 이제 그 아오시마가 입었던 코트가 걸려. 아니면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지금도 있대요? 모르겠어요. 그게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옛날이에요. 옛날 얘기죠. 예.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면 아무로 레이. 그러니까 그 건담의 아무로 레이 목소리로 갑자기 1층에서 그 발진합니다. 그 이기마쇼 그걸 하는데 완전 좋죠. 완전 좋겠다. 약간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그쵸. 알아요? 일본의 건담 뮤지엄도 있었어요. 아, 그렇다면서요. 있었어요? 지금 난 가봤어요. 없어졌어요. 건담 뮤지엄이 있는데 실제 사이즈 건담 그러니까요, 머리가 실제 사이즈. 있고 그 앞에서 옷도 이렇게 빌려줘요. 그 옷 입고 사진도 찍을 수 있었는데 뭐 물론 저는 안 했지만 왜 안 하셨어요? 그 찍은 사진 본 것 같은데. 아니 알겠습니다. 옷은 안 입었어요. 아. 그냥 찍었지. 요 참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한국에서 부천에서 네. 이게 그런 거를 시도해봤던 적이 있어요. 웹툰 작가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부천에 실제 존재하는 곳을 배경으로 만화에 좀 그리면 어떨까? 부천에 그 만화에 나왔던 스팟을 꾸며놓는 거죠. 괜찮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뭐 그때 뭐 한창 추진이 됐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천에 가시면 거대한 그 아파트 단지의 그 아파트 건물 한쪽 면이 맞아, 전부 다 맞아요. 그거는 네. 돼 있어요. 정필원 작가님의 네. 마음이 맞아요. 여러 명 여러 작가분들 선생님의 그림이 네, 입혀져 있고 그런 식으로 네. 몇몇 작가님들의 그림이 아파트에 입혀져 있는데 네. 뭐 그런 것도 좋고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화라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장소 판촉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장소를 판촉하는 고민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 장성이 홍길동이라서 홍길동으로 장성을 판촉해 보자라고 네. 되게 연구도 많이 하고 콘텐츠 비즈니스도 하려고 했다가 안 됐군요. 최근에는 별로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네. 되게 이렇게 좀 체계적인 계획과 좀 잘 고민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체계적인 계획도 중요한데 우선은 콘텐츠잖아요. 그렇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냥 여기가 무조건 홍길동의 고향이야라고 접근을 하면 홍길동이 지금 아이들한테 먹히나? 이런 그럼요. 식의 고민부터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콘텐츠 네. 애호가 그 애호가가 깊게 관여해야지만 가능한 그쵸. 여러 가지 상품이 네네. 있어요. 제가 이번에 출장을 대만으로 다녀왔어요. 세계 만화가 대회. 네. 대만의 그 어디냐 신베이시에서 이번에 ICC 국제 만화가 대회가 열렸는데 내년 ICC는 일본의 기타 큐슈에서 열린다고 해서 폐막식을 할 때 보통 깃발을 넘기는데. 기타 큐슈 시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거 입고 혹시 대박. 오신 거예요? 네. 은하철도 999 차장 옷 입고? 아니요. 갑자기 뒤에서 그러진 않았겠지. 하사키 코지로 옷을 입고. 오, 코지로. 그 코스프레를 하고 들어오셔서 칼 좀 휘두르시고 깃발을 넘겨받는 그걸 제대로다. 하면서 기타 큐슈 그 시 자체가 자기 야. 시를 무사시와 코지로의 시로 스토리텔링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을 틀어주면서 야. 어떻게 자기 시를 판매하려는지를 보여주는데 물론 그 애니메이션은 좀 뭐랄까 인물 퀄리티의 문제가 좀 많았으나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있다 이건 되게 인상 깊었고 그러네요. 옛날에 박원순 시장님이 둘리
아, 그 저기 아, 뭐야 그 라이파이 코스프레하고 시카프에서 사진 찍은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라이파이가 지금 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너무 옛날이잖아요. 모르죠.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네. 라이파이가 아마 60, 59년, 60년 네, 정도. 60년. 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뭐 그 주먹대장. 아, 주먹대장 김원빈 선생님 주먹대장 아니에요? 김원빈 선생님 제가 저 너무 아, 이 얘기 또 가지 마. 아 이게 자꾸 이 박이라 쌤이랑 얘기를 하면 자꾸 하이퍼 텍스트 대화가라고 무슨 찍고 예 자꾸 어디로 가요 어디론가 가요 자, 주먹대장이 오늘... 그거죠 한쪽 주먹이 커지면서 힘이 센 되게 재밌어요 재밌죠 되게 그 김원빈 선생님 스타일이 이렇게 서구적 화풍이어서 그 당시 맞아요. 선생님들 화풍하고 좀 달랐어요 그리고 이야기도 되게 재밌게 휙휙 넘어가고 네 스토리성이 있더라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안녕하세요. 작가 수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 각 지역별로 만화 박물관들을 어쩌다 보니까 훑고 있는데 그렇게 됐죠? 오늘은 이렇게 갈게요. 나머지 각 지역별로 네. 가볼 만한 만화 박물관을 한번 쭉 훑어주시고 그중에서 박이나 애호가의 베스트는 어딘가 아, 찍어서 거기는 베스트. 좀 자세하게 네. 자,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교토 아 도쿄까지 왔습니다. 도쿄 네. 인근에 후지코 우지오 박물관이 있다 얘기했었죠. 후지코 우지오 박물관 도라에몽 그건 네, 도쿄 네, 근처예요? 네, 도쿄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못 가봐서 내가 확실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왠지 가고 싶어서 이렇게 구글 맵에다 표시는 해놨거든요. 근데 왠지 도라에몽 떠올리면 박물관이랑 잘 어울리는 게 거기 나오는 그 아이템 다 있을 거고 네, 되게 맞아. 되게 귀여웠어요. 사진으로 그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되게 귀여웠었고요. 오케이, 예. 아까 아키타 이건 정말 사람들이 거의 안 가본 데인데 여기는 제가 가봤으니까 아키타? 북쪽... 아키타라고 북쪽에 네. 있다고 네. 말씀드렸죠. 네네. 여기가 아키타에 있는 만화박물관한 정확한 명칭이 요코테시 마스다 만화미술관이에요. 요코테시 마스다 만화미술관. 만화미술관. 네.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아키타의 아키타현의 요코테시라는 공간에 있고요. 제가 되게 황당했던 거는 제 좀 됐죠. 여기 갔을 때 이렇게 버스를 대절해서 갔었나? 뭐 하여튼 뭐 택시를 타고 갔었나? 이렇게 갔었는데 논밭으로 사이로 계속 가더라고요. 차가. 번화가에 있진 않군요. 네. 그리고 무슨 건물이 하나 딱 나왔어요. 계속 논밭 사이로 가는데 건물이 하나 딱 나오고 그 건물이었어요. 네. 여기가 그 요코테시라는데 야구치 다카오라는 만화가 선생님이 있어요. 무슨 작품을 하셨습니까? 낚시광 삼페이라는 만화. 그 낚시하는 만화. 그 낚시하는 만화가 다 아키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역색이 있는 만화인가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만화가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우리나라 만화가도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만화가 분들이 서울하고 부천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럼요. 부산에도 계시고 대전, 뭐, 광주에도 네. 계시고 거제도, 뭐, 대전, 대구 맞죠. 다 있고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자기가 취재하고 익숙한 공간을 찾아서 만화를 많이 그리거든요. 그렇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더 많이 이게 지역이 넓으니까 지역별로 특색 있는 만화들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그려요. 그렇겠죠. 그래서 야구치 다카오 선생님이 그린 게 낚시왕 삼페이라는 만화가 이분을 기리는 네. 공간이 있고 또 전체 만화가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공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이건 일부러 가보기에는 약간 좀 실망할 그렇네요. 수도 있으니까 에이. 만약에 내가 너무 시골이라 낚시광 산페이의 미친 듯한 페이다 애호가다 가야죠. 그러면 한번 가볼 만하죠. 아니면 아키타라는 데가 워낙 자연이 예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아키타 관광 그 아키타가 아키타를 배경으로 찍었던 한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래요? 아마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신기하다. 아키타 한국 드라마. 네, 뭐 자연이 이쁘다. 무슨 리스 있지 않았어요? 폴라리스 무슨 아이리스. 아이리스요? 아이리스. 아이리스. 아이리스가 나와요? 아이리스가 아키타에서 찍었어. 그래요? 그러다. 그래서 네. 아이리스가 뜬 다음에 아키타 관광이 아키타 패키지가 엄청 나왔어요. 그래요? 전혀 몰랐어. 근데 최근에는 좀 덜한데 거기가 자연이 정말 예뻐요. 아이리스 촬영지라고 나와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실 데
그 일을 같이 가셨는데 만화 애호가다 그러면 한 번쯤 가봐도 괜찮은 데죠. 야 진짜 예쁘네요. 가을 이게. 동화 떴을 때 속초의 남이섬. 그 뭐 그런 거죠. 갯배 타러 가는 사람들 네. 같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교토로 내려갈까요? 오면, 네, 교토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까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하면 아키타에 있는 방금 그거 얘기했고 방금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망가타는 이시노모리 쇼타로 만화박물관이고 워낙 이시노모리 쇼타로 만화박물관은 사이보그 009나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그분의 그러니까 이시노모리 쇼타로가 거의 보면 철물의 아버지예요. 바벨 2세도 있고 그분 거고 그렇죠. 주로 가면라이더 네, 그쵸. 뭐 이런 특철물의 아버지여서 요코하마 미스테루 선생님이랑 비슷한 시기잖아요. 아, 같이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있죠. 이렇게 데스카 오사무가 50년대에 이제 그 간사이에서 하다가 도쿄로 넘어오면서 데스카 오사무와 함께 같이 활동하던 그 제자 동료들이 후지코 오지오, 이시노모리 쇼타로, 요코하마 미스테리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들으시는 분하고 너무 세대가 차이가 나니까 설명하면 아톰의 데츠카오 사무가 있고 그 제자들 세대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 정도는. 애호가시니까. 애호가시니까. 애호가들. 너무 제가 무시했나요? 죄송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뭐 데스카 오사무 선생님이 도쿄에 있는 잡지에 최초로 연재한 만화는 정글 대제라는 아 그렇죠 밀림 향자네요. 왜냐면 웹툰 스쿨이잖아요. 웹툰으로 만화를 보기 시작한 청취자 분들은 또 일본의 출판 만화랑 맞아요. 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애호가들이니까. 예, 그쪽에 또 세계가 있으니까 한번 네. 그 아무튼 그래서 네. 그래서 그 특촬물을 주로 많이 했어요. SF나 특촬물들을 그쵸.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뮤지엄이 이렇게 우주선처럼 되어 있어서 되게 독특해요. 그 다음에 뭐 지브리 뮤지엄은 워낙 많이들 가시는 공간이고 후회는 안 해요. 아, 네. 한 번은 가고 싶어. 진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기 제 저쪽에 보시면 그 라퓨타에 나오는 거신병의 그 부서진 옥상에 뭐 거신병 부서진 머리로 되어 있는 화분이 있어요 저한테 저기 거신병이 옥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거신병 앞에 사진 찍으면 진짜 와 아무튼. 아무튼 뭐 가보고 싶다. 세 번인가 네 번 가봤는데. 그러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 자 그리고 더 내려오겠습니다. 디즈니랜드하고 같이 묶어서 가면 괜찮네. 오, 네. 좋다. 그리고 그 꿀팁, 그 지브리 스튜디오 티켓은 현장 구매는 안 된다. 노선에서 그렇죠. 사라. 네, 그럼 뭐 다들 아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토로 오면 교토에 국제 만화 박물관이 있어요. 저 거기 가봤어요. 그게 경주 같은 곳. 네, 교토 시내에 있는데 시내에 아무래도 지금 뭐 당연히 이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폐교가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폐교된 초등학교에 교토 국제만화뮤지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폐교.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공간에 만화박물관이 들어갔는데 주로 일본에서 출판된 많은 만화책들을 거의 다 보관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던 어떤 작가분의 박물관이라면. 그 작가분의 만화 세계를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제 아까 망가탄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가면은 막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사이보그 009가 그려져 있고 막 이렇게 길을 따라가다 보면 뭐 가면라이더도 나오고 키가이더도 나오고 사진 찍고 그런 느낌이라면 네, 네. 이 교토 국제 만화 뮤지엄은 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고 네. 그다음에 그 책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맞아요. 그런 네. 공간이에요. 오픈된 수장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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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거기 갔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약간 운동장처럼 마당 같은 게 있었는데 운동장이죠. 네. 거기에 잔디가 깔려 있었고 네. 의자가 막 놓여 있어서 거기서 네. 마음껏 이렇게 만화를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 밖으로 반출이 가능한가 보죠. 그게 책이? 1층에 기념품샵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서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예, 약간 뭐랄까요? 되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경사진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옆에 또 만화책이 이렇게 복도에 이렇게 있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와 여기 되게 멋지다 막 이러면서 지금 지금 이 만화 뮤지엄 얘기를 들으니까 한국에서 그것에 비견할 곳이 한 군데 있죠. 그렇죠. 청강대학교에 만화 역사 박물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화 도서관 있죠. 만화 도서관. 만도. 그렇죠. 네, 만화 도서관은 네. 좀 느낌이 괜찮아요. 만화 도서관. 청강대 만화 스쿨의 그 만도는 꽤 유명합니다. 왜냐면 없는 책이 없어요. 맞아요, 다 있어요. 맞아요. 진짜. 그건 되게 유명해요. 네. 근데 이 공짜고. 교토 공짜로. 교토 만화 박물관은 공짜고 그런데 아, 공짜 아니에요. 티켓 살 걸요? 그래요? 입장료 있어요. 네, 있어요. 입장료. 뭐 싼다 보다. 기억이 안 나요. 네, 별로 비싸지는 않고요. 입장료 내면 실컷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갤러리가 있고 만화를 열람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다음에 연구실 같은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연구실. 보면 갤러리에서는 계속 만화 관련된 전시들이 이렇게 기획 전시가 열리거든요. 뭐 그거는 뭐 가서 할 때 나 불새 봤다 그 전시회에서 데츠카오사무에 네. 네. 그러니까 되게 이 기억난다 교토 국제 만화 뮤지엄에서는 주로 이렇게 원화를 많이 전시를 해줘요. 맞아요. 원화전은 참 좋은데 네. 지금은 이제 이게 디지털로 그리는 웹툰 작가들 같은 경우는 원화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없지만 그쵸. 옛날 손으로 그리면 제가 정말 감동했던 전시가 데스카 오사무 전시가 한국에서 맞아요. 고양시에서 열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신기하네요. 가서 보면 원화가 왔어요? 원화가 왔어요. 어머나. 그러면 진짜 이렇게 팬선 하나하나를 보는데 맞아. 그 앞에서 발이 안 떨어지는 거. 이번에 맞아. 그 유승진 작가님이 갔다 오셨던 네네. 점프 원화전 보시면은 드래곤볼 토리야마 아키라도 화이트대 쓰는구나. 이런 거 보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그 교토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만화 박물관이고요. 네. 특정 작가 박물관이 아니고 만화 박물관이고 많은 만화들을 볼 수 있고 또 거기서 이렇게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오면 막 만화를 그려요. 아 맞아. 그리고 사람들이 가면 이렇게 쉬고 안 그려. 또 아. 사람들이 오면 막 만화를 그려. 그런 거 다 볼 수 있고 만화 그리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작업실처럼. 예, 작업실처럼. 예. 지금 뭐 지금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재밌다. 적어도 작년인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되게 예전에 갔었는데 일하던 계셨어요. 분들이 네. 계셨고 재밌다. 그게 약간 예. 그거잖아요. 한국 민속촌에서. 집신 삼는 분들 뭐 그런 거죠. 설정 그 설정을 잡고 연기하고 있는 민속촌 직원 이런 느낌인 거죠. 디즈니 네, 이렇게 맞아요. 가능한 게 이 교토 국제 뮤지엄이 그 교토에 있는 세이카대 만화가가 있는 네. 세이카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학체적 연구나 전시나 뭐 심포지엄도 자주 그렇죠. 열리고 일본으로 만화 유학 가는 분은 거의 다 세이카대로 가잖아요. 그쵸, 왜냐면 일본은 만화 전공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쵸. 몇 군데 없어서 네, 아, 제일 오래된 데가 세이카대여서 세이카대로 많이 가시죠. 그래서 자, 교토에 왔습니다. 만화 뮤지엄이 있고요. 또 교토 인근에 가까운 이제 보통 오사카에서 간사이 공항에서 내리죠. 오사카 그쵸. 그다음에 오사카에서 전철을 타고 한 30분 40분 가면 교토가 있고요. 또 오사카에서 전철을 타고 한 30분쯤 가면 다카라즈카라는 데가 있어요. 다카라즈카. 네. 많이 들어보셨죠? 다카라즈카는 정말 유명한 지. 다카라즈카가 다카라즈카 극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여성국극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여자분들이 나오는 극인데 이게 다카라즈카에 가면은 다카라즈카 극을 하는 대형 극장이 있어요. 그래서 다카라즈카에서 내려서 그 대형 극장을 지나서 좀만 더 걸어가면 바로 데스카 오사무 박물관. 아, 저 거기 가봤죠. 잠깐, 제가 항상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성국극이 정확히 뭐예요? 그 여성만 존재하는 마치 아마존에서처럼 여성만의 존재하는 나라라는 설정이 여성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등장 인물만 여성들이 그러니까 그게 배우가 여성. 그걸 여성국극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거다.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모든 배우가 다 여자인. 네, 모든 배우가 남자 여자. 배역도 여자가 하고 이게 여성국극이죠. 네. 그런 장르가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게 일본에서는 다카라즈카 가극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뭐 그거 보러 가는 한국 팬분들도 많이 있어요. 남녀노소 모두 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성 배우들이. 네. 네. 그래서 되게 그 자매님들이 멋지죠. 아무튼 자 거기서 네. 데치카 오사무 박물관이 있습니다. 크지 않은 박물관인데 매우 작아요. 매우 작지만 굉장히 사랑스러운 박물관. 그래요? 왜 사랑스럽죠? 왜 사랑스러웠냐면 제가 데스카 오사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좀 실망 많이 했는데.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야, 근데 일본 만화의 역사 신인데 뭐 이런 얘기 네. 하는데. 근데 어쩜 이렇게 작게 해놨을까? 그 정도면 됐지. 아 그래요? 전 너무 작아서. 얼마나 길래요? 제 방만합니까? 네. 아니 네? 무슨 소리야? 지금 연구실. 연구실 근데 아니야, 하나 아니야. 더 있는데 거긴 기념품샵. 아니야. 제대로 안 봐서 그래. 일단 아니야. 작아요. 아니야. 아 평화로운. 안 작아. 절대 안 작고요. 평화로운 웹툰 스쿨. 일단 걸어서 다카라즈카 극장이 있습니다. 큰 극장이. 네. 자 이제 다카라즈카 역에서 내려요. 그래서 이 다카라즈카 극장을 지나서 보면 저기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생겼어. 돔 형태로 생겼어요. 네. 그래서 멀리서 봐도 굉장히 멋있어요. 돔 형태로 위가 이렇게 돔 형태로 생겼고. 가다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앞에 불새 동상이 있어요. 그거는 사진으로 봤어요. 많이 봤죠. 네. 더 재밌는 건 불새 동상 밑에 발자국들이 찍혀 있는데 네.
데스크 오사무 만화에 나온 캐릭터들의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오, 그러니까 귀엽다. 약간 핸드프린팅처럼. 귀엽다. 그러면 네오 발자국도 있고요. 사자. 아, 아톰 발자국은 그냥 동그라미 뚱. 아톰 발자국도 있고. 동그라미 뚱한.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거대한 로봇 발자국도 있고. 오. 그거를 실 사이즈로 다 만들어놨어요. 일단 그거 보면 귀엽다. 예, 먹어주죠 되게. 그렇죠. 예, 먹어준다고요? 먹어주죠. 아, 되게 좋죠. 애호가의 표현. 애호가스러운 그래서 단어 표현. 들어가면 1층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1층에 들어가면 데스카 오사무의 생애를 보여줘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데스카 오사무가 만들었던 곤충 채집했던 아, 거, 그 다음에 네. 그렸던 만화. 뭐 성적표 그런 것들이 쭉 있고요. 성적표. 네. 과연 그 소녀는 알았을까요? 훗날 자기의 성적이 전 세계인에게 발표된 성적표는 잘 모르겠어요.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렇게 일상적인 것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지하로 내려가면 체험 공간이에요. 체험. 네. 그래서 지하에서는 뭐 애니메이션 체험이나 그런 걸 할 수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 두 가지가 있는데 뮤지엄 샵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기획 전시실이 있어서 기획 전시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전시들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진 않지만 굉장히 알차고 잘 되어 있는 박물관이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박물관입니다. 그렇군요. 아, 생각보다 온도가 네. 좀 달라요. 안 네. 가본 곳은 적당히 넘어가고 그러니까요. 가본 곳은 자세히 말씀하시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다 가봤어요. 네네네. 그 후지코 후지오만 안 가봤어요. 그 최근에 최근도 아니지 최근 몇 년 사이에 데스카 오사무의 생애를 좀 건드려주는 블랙잭 탄생비와 뭐 이런 만화책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거를 쭉 읽어보시고 가면 만화를 그렇죠, 그렇죠. 보시고 가면은 정말 와 데스카 오사무가 한참 잘 나갔을 때 뭐 이렇게 작업을 했대요. 이제 사람들이 편집자들이 쭉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막 맛집에서 만화, 대기하듯이 막 만화를 하나 딱 이제 그리면서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는 그 다음 작품 콘티를 짜고 네. 머릿속으로 딱 넘기면 바로 그 다음 작품을 그리고 그 다음에 넘기면 바로 그 다음 작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정도로 천재적인 분이죠. 자판기요. 정말. 근데 더 저는 제가 데스카 오사무를 되게 존경하는 건 뭐냐 하면 당대 최고의 작가였어요. 그쵸. 어떻게 될까. 네. 그리고 되게 부유한 작가였어요. 네네네. 그런데 블랙기업이에요. 그런데 너무 사람들 일을 많이 시켜. 문화생들. 문화생들 죽어나가고. 아니 뭐 문화생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천재성을 존경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어떤 친내 가식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데스카 오사무의 작품이 이제 흔히 스토리 만가라고 불리는 작품이 대세 작품이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작품이 그렇게 이제 50년대에서 60년대 대세 작품이 됐는데 그때 이제 간사이 지방에서 인간의 어두운 면을 다루는 작품인 그쵸. 극화가 등장하기 되죠. 시작해요. 산페이를 네. 필두로 한 그렇죠. 극화에 그래서 이제 필두가. 이 극화가 폭발적으로 일본의 60년대 시대 상황과 맞물리면서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데스카 오사무가 이렇게 봤더니 자기 문화생이 만화를 보고 있는데 뭐 보냐 봤더니 극화를 보고 완전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신경질을 내고 그쵸. 끝나잖아요. 스승의 만화를 보지 않고 뭐 이런 근데 데스카 오사무는 그 만화를 보고 이 만화가 왜 재미있을까를 고민을 한 거예요. 그쵸.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네, 데스카 오사무 만화가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데스카 오사무도 자기 그쵸. 스스로 극화라고는 안 해요.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청년 만화라고 불렀어요. 청년 만화. 그래서 키리토 창가라든지 네, 그 중간에 선이 있어요. 아폴로에게 고한다라든지 아돌프에게 고한다. 아돌프에게 고한다라든지 이런 어른들을 위한 만화로 확 넘어와 버려요. 불세나 그 시타르타나 불세도 마찬가지예요. 시타르타도 그렇고. 그리고 더 되게 감동적인 거는 뭐냐면 그때 이제 그러면 내가 이런 만화를 할 수 있는 만화 애호가들을 위한 정확하게 만화 애호가들을 위한 만화 잡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일본 말로 코무라고 하는데 COM이라는 네. 만화 잡지를 자기가 만들어요. 그렇죠. 자기 본인 돈으로. COM 되게 전설적인.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한쪽에는 시라토 산페이의 가로가 있었고 그건 시라토 산페이가 워낙 유명해서 워낙 잘 나가서 이제 원래 시라토 산페이는 만화 잡지에 연재를 한 게 아니라 단행본으로 팔렸거든요. 네. 그 이제 일본의 대본 만화라고 부르는 만화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아카혼 만화. 아니 대본 만화 그 뒤에. 그러니까 아카홍은 이제 좀 싸구려 만화가 이렇게 아카홍 만화는 뭐냐면 서점으로 팔린 만화가 아니라 문방구 뭐 장난감 가게 이런 데서 팔린 만화들 싸구려 만화들을 아카홍이라고 불렀고 누가 그렸는지도 모르고 예. 그런 거. 더 올라가면 에도 시대 때부터 있던 게 아카홍이에요. 네. 그림책 책 중에서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을 아까옹이라고 네. 불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취자들 되게 정신없겠다. 뭐하는 거야? 네, 네. 그다 이제 무슨 얘기야? 그 시라토 산페이가 워낙 잘 팔리니까 세일인도라는 출판사에서 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면은 당신의 신작을 연재를 하는 잡지를 만들자. 그래서 네. 가로라는 잡지를 만들고
일단 시라토 산페이가 워낙 먹어주니까 이 잡지가 잘 팔리니까 거기에 신인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쪽에는 데스코 오사무가 코모를 만들어서 자기하고 같이 따르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의 아주 실험적인 작품들을 코모에서 연재를 해서 도끼과장에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망했어요. 네. 망했어요. 맞아. 망했어요. 네. 깨끗하게 망했어. 자기가 돈을 들여서 만들고 깨끗하게 망한 쉽지 않죠. 제가 오늘 그 코너를 기획할 때 제 머릿속에서의 풍경은 컨셉샵 아니면 적어도 유니크로 정도의 그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상상했는데 예상대로 벵가드 빌리지 돗대기 시장이 됐어. 다 좌판을 동키호테 좌판 깔아놓고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면 듣는 사람들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아니 적으면서 들으시면 아니 아, 이게 누가 적어 누가 팟캐스트를 적으면서 누가 들어? 이게 애호가들의 말하기 기법이죠. 예, 그 전형적인 웹서핑식 웹서핑식 발언 하지 그만하시고 자 그러니까 데스코 오사무 박물관까지 부장님식 말하기 데스코 오사무 박물관까지 갔죠. 데스코 오사무 박물관. 자 그러면 술을 먹지 않고도 이럴 수가 있구나. 교토의 교토 국제 만화 망가 뮤지엄이 있고 네. 바로 교토 가까운 다카라즈카에 데스코 오사무 박물관이 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이 권역을 끝나고 이쪽 큐슈로 넘어오면 큐슈에는 기타 큐슈의 만화 박물관이 있어요. 네. 안 가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타 큐슈의 만화 박물관이 있고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아마도 네. 분명히 그 미야모토 무사시 시절 그때에 관련된 컨텐츠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럴 것 같네요. 안 가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쪽에 기타 큐슈에서는 주로 그 은하철도 999를 미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맞아요. 그 기타 큐슈의 전체 만화 관련 페스티벌 ICC 국제 만화가 대회 전체를 네. 총괄하는 감독님이 바로 은하철도 999와 천년 여왕의 마츠모토 레이지 할아버지 그분이 총감독이세요. 네. 기타 큐슈 만화 뮤지엄을 보면 하루. 거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굉장히 이렇게 복합 문화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름이 아루아루 시티라는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아루아루 시티 되게 귀엽다. 네네. 거기 가면 지하에는 스튜디오나 뭐 가라오케 같은 게 있고 1층에는 메이드 카페가 네. 있고요. 기본이네요. 2층에는 뭐 장난감 전문점 피규어 샵 같은 게 엄청 있고 엄청 많네요. 3층에 서점이나 애니메이션 전문샵이 있고 아. 4층에 만다라케가 있어요. 만다라케 만다 서점이죠. 서점. 네. 5층에 기타 큐슈 만화 박물관 갤러리가 있고 만화 도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6층에 이제 사무실이 있고 7층 공연장이 있는데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직원이세요? 것처럼 아니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안 가봤으니까 가본 데는 기억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네. 안 가본 데는 자료 보고 얘기하는데. 마스모토 레이지니까 뭐 캡틴 하록이라든지 그렇죠, 캡틴 하록. 은하철도 99라든지 그런 콘텐츠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마츠모토 레이지 한 사람 자체가 엄청난 콘텐츠를 보고 나오니까 볼만하겠네요. 네, 자. 여기도 역시 볼만하고 마스모토 레이지의 특별 전시 공간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볼만한 공간이라고 네. 합니다. 또 은하철도 99나 이쪽이 지금 웹툰 독자님들하고는 약간 세대 차이가 있어갖고 아,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죠. 재밌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쭉 지금 태평양 연안을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기타 큐슈까지 간 거고요. 그렇죠. 다시 이제 우리 그 한국 쪽, 한국하고 맞붙어 있는 동해 쪽하고 맞붙어 있는 위쪽으로 가면 어떤 박물관이 있냐면 아, 오늘 도토리가 있어요. 오늘 방송은 구글맵 켜시고 보면 좋겠다. 네. 네. 아 이거 앞부분에 얘기할 거. 기타에서도 이렇게 쭉. 공민우 PD님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공민우 PD님 지금 제가 하는 문장 따다가 제일 앞쪽에 붙여주세요. 오늘의 방송은 구글 지도를 켜서 일본을 한눈에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세요. 자, 그럼 도토리가 있어요. 도토리는 동해 쪽하고 붙어 있어요. 맨 위쪽에 네네. 있어서 네네. 도토리가 아까 얘기했던 미즈키 시게루 박물관이 있고요. 명탐정 코난 박물관이 있어요. 명탐정 코난. 코난. 이거 네. 몰랐네. 명탐정 코난 박물관이 있어서 자동차도 있고 거의 되게 나름 아기자기하고 되게 재밌어요. 코난의 코난 작품의 박물관이에요, 아니면 그 코난 작가님 작가 박물관 아, 고쇼 그, 아오야마 고쇼 네, 아오야마 교수 박물관인데 거기가 고향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도토리의 고향이라고 무슨 고향이 그 유명한 만화가가 여기서 지금 미는 만화가가 세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미즈키 시게루고요. 사실 미즈키 시게루는 개개기 기타로인데 우리나라에는 소개가 개개기 기타로 정도밖에 소개가 안 되는데 아니, 인터넷 짤방으로 제일 유명한 그 미즈키 시게루 작가님의 사컷 만화는 그 뭐야 데츠카 오사무는 참 잘했지 하지만 잠을 잘 못 잠을 많이 안 자서 일찍 죽었잖아 뭐 이게 있어요. 나는 잘 자서 오래 살았다 이런 네. 만화가 있어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 나름 장수하셨고요. 네. 그리고
1세대 만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1세대라고 볼 수 있는 만화가요. 그러니까 극화 출신 만화가였었고 네네. 굉장히 많은 작품을 했고 그분이 유명하신 게 외파리 만화가시죠? 네. 외파리란 말이 비하 표현인가요? 죄송합니다. 그 팔이 없으세요. 한쪽 팔이. 한쪽 팔이 왼쪽 팔이 잃으셨는데 잃은 분인데 전쟁에서 잃으셨고요. 그렇죠. 네.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그러니까 그때 남양군도라고 얘기하는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제 끌려갔어요. 네네네.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끌려갔는데 거기서 폭격을 맞아서 한쪽 팔을 잃어버렸고 그분을 그 근처에 사시는 원주민이라고 하나요? 네. 그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산 다음에 굉장히 반전주의자가 그렇죠. 된 분이에요. 네. 전쟁에 반대하는 내용이 극화를 많이 그리셨고 많아요. 우리나라는 소개는 안 됐지만 그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만화들을 자기의 경험을 맞아. 많이 녹여냈는데 굉장히 반전 만화를 그린 그런 분이에요. 일본의 어떻게 보면 데스카 오사무와 비슷한 레벨의 국민 작가라고 그렇죠, 그렇죠. 할 수 있는 분이고요. 그 반전이 그 복선과 서프라이즈 반전이 아니고 안티워 전쟁에 반대하는 네, 바로 네, 네. 이게 진행자가 하는 일이에요. 네, 네. 아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 비하 표현인 것도 모르고 머릿속에 있었네. 생각해 보니까 네. 한쪽 팔이 없으세요. 네. 네. 마치 그 프레데릭 백 눈을 잃어가면서 만화를 그리는 것 같은 숭고함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 도토리에 가면 미즈키 시게루 박물관이 있고 박물관까지 걸어가는 길이 미즈키 시게루 로드예요. 그게 뭐냐면 완전히 망해간 지역. 그러니까 작은 도시에서 원래는 거기가 상점가가 있었는데 이제 신도시가 바로 옆에 생기면서 대형 쇼핑몰들이 생기니까 그 상점가가 다 망한 거예요, 완전히.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니라 그냥 텅텅 비어 있는 거지. 망한 거지, 상점가가. 고스트 타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역 공무원들이 여기를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다가 이 예산을 따와서 일단 미즈키 시게루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게게의 기타로가 일본의 요괴 만화인데 일본 전통 요괴들이 엄청 나오거든요. 되게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요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요괴 상들을 쭉 길에다 만들어놨어요. 재밌다. 그리고 미즈키 시게루 선생한테 허락을 받아서 박물관을 끝에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미즈키 시게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그 곳까지 가는 기차를 요괴 열차로 만들어서 요괴 열차로 이렇게 랩핑을 해놓고 잘한다. 역마다 요괴가 이제 주요 여기는 무슨 요괴 가는 길에 그렇게 길을 만들어놓고 잘한다 되게. 그래서 이게 진짜. 되게 활성화됐어요. 이야,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찾아보니까요 기차 안에 좌석에도 요괴가 다 네, 들어있어요. 더 들어있네요. 지금 도토리 현에서 미는 작가가 미즈키 시게루가 시게루? 있고 아오야마 그리고 그 도토리 현에 쿠라요시라는 데가 있어요. 쿠라요시라는 도시가 쿠라요시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지명이에요. 네, 쿠라요시시에는 누굴 미냐면 이분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왜 갑자기 작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애호가신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애호가는 근데, 바로 줄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타쿠는 나오지만 애호가는 그렇게 안 나와요. 어떤 분이 지금 오타쿠 무시하세요? 왜요? 아니, 다니구치지로? 오타쿠는 줄줄줄줄 잘 나온다고요. 네. 저는 애호가라서 잘 안 나오고요. 다니구치지로 선생이 도토리현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네. 찾아보니까 네, 이 세 분의 만화 도토리현의 만화 박물관에는 이 세 분의 테마관이 따로 있대요. 다니구치지로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 다니구치지로는 특히 프랑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렇죠. 일본 만화 작가고요.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만화가예요. 저도요. 저도 그래서 좋아합니다. 한국에 아주 이제 좀 90년대 후반에 그때 유일하게 K2라는 등산 만화 하나만 번역이 됐었어요. 그것뿐이었죠.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해서 출판사를 다니면서 다니구치지로 다니구치지로 해서 지금 다니구치지로의 거의 모든 만화책이 출판이 됐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게 14살 시튼 동물기 신들의 봉우리 거의 다 나왔어요. 또 뭐냐 저 뭐야 아버지 초창기 극화 만화 네. 조금 빼놓고 최근작은 거의 다 나왔어요. 심지어 저는 셜록 홈즈 시리즈까지 있어요. 진짜 옛날 건데. 예, 제가 하여튼 제가 열심히 소개했던 애호가니까 소개했는데 그래요. 그 14살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14살 배경이 쿠라요시에 이렇게 하얀 벽이 있는 창고들이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네. 에도시대 때 창고인데 그 공간이 만화 배경으로 나와요. 그렇구나. 가서 보면 정말 예뻐요. 그래서 그 14살 만화 재밌잖아요. 재밌죠. 아저씨가 14살, 자기 14살로 돌아가는데 네네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술과 담배에 쩌들지 않은 신선한 허파. 어.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왜 내 몸이 가볍지? 너무 상쾌해. 막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달리잖아요. 근데 그 배경이 거기에요. 네. 네. 그래서 거기 가실 분들은 14살 책을 들고 가서 아, 찾아보면 그 페이지를 피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아. 앞에서. 멋지다. 네. 좋습니다. 멋지다. 우리 한번 그렇죠. 가요. 가요. 언제? 네. 우리 이거 팔아요. 아니, 도토리 맞아. 그다음에 아까 그 명탐정 코난 아오야마 고쇼의 박물관이 후쿠에이정인가에 있어요. 이게 도토리 현에 현 안에 한 그래서 지역 안에 다 같이 보실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넓나요? 도토리 현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래서 한 이틀 잡으면 다 볼 수 있는 2박 3일 넓이? 정도면 충분히 볼 수 있고 사구까지 갈 수 있죠. 사구 사구 사구라고 이게 아 일본에서 유일하게 사막을 볼 수 있는 데인데 진짜요? 어떤 데냐면 바닷가에 모래 언덕이 이렇게 거대한 모래 언덕이 있어요. 네. 사막 같아요, 느낌. 아, 그래요? 넓은 나무죠. 네, 사구예요. 그래서 모래 언덕이 있어서 거기 아주 유명한 관광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산이 큰 산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중간에 목장 우유가 맛있어요. 근데 일본은 목장 우유를 맛있다. 목장 우유를 또 아이스크림을 거긴 참 잘 만들어요. 저는 EM 우유 되게 좋아요. EM 우유. 정말. 도토리는 지금 그 에어서울이 취향하고 있습니다. 직원이세요? 에어서울이 취향하고 있고요. 가보신 직원이에요. 거죠? 가보신 거. 아 되게 저렴해요. 근데 언제쯤 티켓팅을 하면 좋은가요? 에어서울 일단 에어서울은 그 저가 항공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렴해요. 날짜만 잘 맞추시면. 그래서 도토리는 자유여행 가셔도 큰 무리 없습니다. 제일 싸게 다닐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도토리현이잖아요. 네, 도토리현이고 만약에 국제면허증을 발급 국제면허증은 돈 들여서 발급받는 게 이렇게 별도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요. 경찰서 가서 신청하면 나옵니다. 아, 면허 시험장 가서 경찰서가 아니라. 경찰서가 아니라 저는 면허 시험장. 아닌데 저는 저기서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받았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분당 경찰서에서 여러분이 따로 알아보시고요. 면허 시험장이 동사무소도 아니고 분당 시청. 분당 시청이었어요. 아무튼 성남 시청. 가서 하면 이렇게 국제 면허증을 줘요. 그럼 국제 면허증만 있으면 렌트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시청도 됩니다. 일본이 아닌가? 잠깐만. 일본이 생각보다 자동차 렌트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아, 그래요? 굉장히 저렴해요. 운전 방향이 반대여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헷갈려요. 조금만 운전하면 별로 안 힘들어요. 일본에서 렌트카 했을 때 길을 가잖아요. 사거리에 딱 도달하면 이 중에 누가 한국인인지 알 수 있어요. 사거리에 왔을 때 일단 와이퍼를 한번 왔다 갔다 한다. 그 사람은 한국인이야. 왜냐면 깜빡이랑 반대거든요. 아 그렇구나. 당연히 이제 운전석이 반대니까 깜빡이를 켜면 그렇네?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일본에 맞아요. 오른쪽이겠구나. 완전히 반대. 그래서 항상 코너 돌 때 와이퍼 움직이면 한국 사람인 거예요. 저도 엄청 와이퍼 움직여요. 일본 가서 운전하면 역주행 안 하면 그게 다행이죠. 아, 뭐 그 정도는 조금만 하면 조심하면 큰 문제는 네네네네. 없고 이게 되게 한가한 시골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실 분들은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가셔야죠. 네. 그러니까 도토리. 언제 가실 거예요? 도토리까지 왔어. 도토리 이렇게 이제 한 도토리까지 한 바퀴 돈 거죠. 자, 네. 네. 그러면 혹시 예. 오키나와는 없나요? 오키나와는 없습니다. 아, 네. 오키나와는 제가 좋아하는 그 남자 그 여자의 토나미가 어릴 때 되게 그 본인의 몸을 부끄럽게 여겼을 만한 그런 사건을 겪은 후에 그때 오키나와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짜자잔 하고 나타난 그 오키나와. 오키나와 아니면 아즈만가 대왕의 수학 여행지 네. 오키나와. 그러니까 오키나와는 사실 그 일본의 청춘 학원물에서 거의 수학 여행으로 되게 그쵸? 많이 가요. 네. 한국의 제주도처럼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 자체로는 상당히 그 젊은 곳으로 말하자면 등장하잖아요. 약간 힙한 곳으로 나오죠. 왜냐면 제가 오키나와까지는 간혹 갈 수 있는데 네. 만화 박물관이 없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보았어요. 네. 이 중에서 만화 애호가 박인하 선생님의 베스트를 꼽자면? 아까 얘기했던 세 군데가 모여있잖아요. 도토리가. 아 그렇네요. 도토리. 그렇죠. 미즈키 시게루 박물관 그다음에 다니구치 지로의 쿠라요시의 시라베 도조군이라고 네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그게 하얀 벽 창고 마을이고요. 그 마을이 되게 레트로하고 되게 예뻐요. 그다음에 아오야마 고쇼 박물관 그리고 사구와 목장우유. 아 목장우유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있나요? 네. 아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도토리현 가자 네.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싸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적은 돈으로 짧게 갔다 와서 가장 많은 걸 보려면 도토리현이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데 단 하나의 안타까움은 쇼핑이 없다. 여기는 좀 약하죠. 아, 그럼 쇼핑 좋아하시는 홍란진 선생님은 탈락입니다. 면세점으로 갈게요. 아니 그런 면세점 쇼핑이 아니라 그 애호가 쇼핑. 그렇죠? 애호가 쇼핑도 못한다. 별로 없죠. 아... 아니 근데 그 박물관에 굿즈를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물관 정도만 있는 거지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애호가 쇼핑을 하기에는 좀 안타깝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박인하 쌤이 베스트로 꼽은 도토리현을 우리 웹툰 스쿨 만덕을 위한 일본 여행 휴가철 특집의 첫 번째 호러브 언어 못마땅해 하고 네. 만해 만해 그래. 만화 애호. 애호가를 위한 일본 여행의 휴가철 특집 1차 오늘 네. 첫 방송에 명예의 전당에 도토리언을 올리면서 빰빠라빵 여기 대게도 맛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도토리언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자세히 말씀을 좀 해주셨죠? 네네 그렇죠. 조금만 더 그럼 이제 네. 베스트로 꼽았으니까 도토리언은 에어서울로 갈 수 있고 네. 얼마나 걸려요 가는데? 가는데 얼마 한 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 걸려요? 왜냐면 동해 쪽에 있으니까. 1시간. 아 진짜 작구나. 동해 쪽에 보통 일본 도시가 동해 쪽에 있는 도시 후쿠오카나 그 다음에 도토리 같은 데는 한 시간 정도 왔다 한 시간 반 정도 한 시간 반 정도 한 시간 정도 그 다음에 이쪽에 도쿄나 오사카는 한 3시간. 아 무슨 3시간? 거기가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 3시간 걸려요. 무슨 세 태국이 3시간 걸려. 평화로운 웹툰스쿨. 아니 3시간. 아 무슨 3시간 걸려. 절대 3시간 안 걸려. 1시간 네. 반이에요. 여러분 지금 네. 학자들의 싸움을 보고 계십니다. 네. 학자들의 오키나와 얼마나 걸리셨어요? 오키나와는 한 4시간 걸리지 않나? 아니요. 아니에요. 2시간. 그러니까 오키나와가 2시간이면 도쿄는 더 가야지. 무슨 소리야. 도쿄가 훨씬 가까워요. 도쿄가 더 가깝습니다. 아 그래요? 아, 진짜 네네. 왜 그러세요? 학자들의 학술적인 다툼. 아 저는 여행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럼 이분은 여행 전문가인가요? 그래서 후쿠오카가 제일 가까워요. 한 시간 걸려서 가면 네. 그 안에서는 이제 렌트카를 하기가 좋고 렌트카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전철로 이렇게 다녀도 돼요. 하긴 그 도토리현 안에서도 전철로 다니는 그럼요. 게 편해요. 전철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미츠키시게로 박물관은 전철로 갈 수 있고요. 근데 코난 박물관은 전철 노선하고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 구글 맵에 도움을 받으세요. 그 렌트카 가격은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별로 안 비싸요. 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애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숙박비의 평균은 한 10만 원 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주로 숙박은 어디냐면 그 도토리의 요나고 역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요나고 역? 아 요나고 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요나고 역 근처에 호텔들이 많고 생각보다 안 비싸요. 그렇습니다. 둘이 같이 쓰면 돈 얼마 안 들어요. 네. 뭐 혼자 써야만 하는 슬픈 분들이 계신데 왜 그래요? 자 하루에 1박에 10만 원 이하로 같이 가면 되죠. 제가 그렇죠. 보니까요 네. 도쿄까지는 2시간 10분입니다. 아 그거 집착했어. 그리고 도토리 공항까지는 1시간 10분. 거의 1시간 10분. 역시 애호가의 디테일. 네. 자 그러면 거기서 또 즐길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요나고역을 중심으로 묵으면서 그 세계의 박물관 외에 네. 맛집이 있다. 아 근데 이제 이게 좀 약한 거죠. 맛집이 없다. 아니요. 호텔. 호텔은 요나고역 근처에 이제 호텔들에서 주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근처에 좀 조그만 도심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슈퍼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뭐 그런 건 여러 가지 있고. 뭐, 네, 먹는 거야 뭐 무난한데 로손 가면 되니까. 아, 네. 로손 가면은 그 거의 그 계란 샌드위치 롤케이크 진짜 맛있어요. 아 여기 온천들도 있어요. 온천. 네, 네. 도토리에 온천 유명해요. 그래서. 아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목장 우유 파는 데가 아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한자로는 대산이라고 쓰고 다이센이라고 있는 큰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렇게 케이블카도 있고 하는 큰 산인데 그 산 중간에 목장 우유 파는 데가 있어요. 되게 이것도 맛있어요. 예전에 고베 갔을 때 그 목장 우유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서 한국도 그 목장 우유 아이스크림 맛있습니다. 한국도 많이 있어요. 겨울에 이 다이센산 스키가 자연설에서 스키를 탈 수 있는 데로 유명해요. 인공 눈이 아니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요. 집착. 홍쌤 집착. 아까 얘기했던 사구. 사구. 물론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가면 실망해요. 아, 이게 무슨 사막이야. 사막을 막 근데 기대하고 가면 진짜 저희는 갔을 때 아무 기대 없이 가서 근데 이렇게 있는데 올라가 보니까 딱 거의 끝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경치가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미끄럼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낙타도 탈 수 있을걸요? 진짜요? 걸요? 아, 낙타 본 것 같아요, 옆에서. 낙타가 있을 정도면 신기루 아니었을까요? 아니야, 낙타. 아니야, 관광 상품. 아니, 사람을 노망 사람을 왜 너무 이렇게 몰고 가요? 관광 상품으로 낙타 봤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좀 뭐 애호가 쇼핑을 하기에는 좀 아쉽죠. 네네. 네. 뭐 그 굿즈를 사면서 소비를 너무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좀 심심할 수 있지만. 일단은 만화 박물관으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곳이다. 네. 오늘은 만화 있어요? 네. 있어요? 오, 낙타? 그런가 봐요. 오, 진짜 사막 같다. 사막이 꽤 있네. 꽤 되네. 우와. 사막 같아요, 되게. 사막 같다. 응. 아까 내가 여기서 보니까요. 낙타를 키운대요. 그래요. 아, 거의 낙타 관광 상품으로 있대니까요. 오, 이게 그냥 진짜. 진짜 있네. 관광용 우와. 낙타 있어. 일본에서 사막에 가서 낙타를 탄다는 이상한 표현이 가능하다니. 와, 신기. 자, 예상외의 수확. 네. 자, 그러면 박인환 선생님 다음에 또 한번 모시게 되면 다음에는 좀 디테일하게 네. 뭐 특정한 지역 혹은 특정한 작품을 컨셉 삼아서 좀 그 지역에 대해서 자세한 여행 패키지 상품을 소개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네. 오늘은 우리가 패키지를 만들죠. 좋죠. 장사하자. 네. 그냥 우리 셋이.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물론 우리 돈 내고 우리도 돈 내고. 좋아요. 오늘은 그 만화 컨셉의 일본 여행에 크게 두 가지 갈래. 첫 번째는 특정 작품을 골라서 그 작품 안에 배경이 되는 곳을 가보는 것과 두 번째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그곳에 만화 컨텐츠가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이 두 가지 갈래 중에서 두 번째를 먼저 했습니다. 네. 일본을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면서 유명한 만화 박물관을 소개해드렸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명예전당에 올라간 곳은 도토리언. 도토리언. 도토리언이었습니다. 박인하 선생님, 애호가 박인하 선생님. 저는 이제 이분을 적토마라고 생각해요. 미친 듯이 달리고 매우 잘 달리지만. 그렇죠. 원하는 곳으로 달리진 않는다. 말고삐가 없으면 낙마하기 딱인데 오늘 어떻게 잘 온 것 같습니다. 녹음 네. 어떠셨어요? 네, 뭐 즐겁게 재밌게 얘기한 것 같고요. 진짜 많은 컨텐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어쩜 이렇게 네. 기타 큐슈를 안 가봐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녹음하면서 아 기타 큐슈 만화 박물관은 꼭 가봐야 되겠다가 가야겠다. 교훈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도라에몽이 있는 박물관도 꼭 가봐야 되겠다. 가보고 싶어요. 다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거기를 네. 갔다 오셔서 웹툰 스쿨에서 최근에 지금 도라에몽 관련된 전시가 스타필드에서인가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하나네요? 네, 하남 스타필드요? 아, 모르겠어요. 나 어디서 봤는데 기사. 신기루 아니죠? 신기루. 자꾸 너무 더워서. 자꾸 헛것을 보시는 분으로 너무 더워서 헛것을 보는 나이죠. 근데 그럴 나이시죠. 잘 보. 나 막 진짜 막해한다. 평화로운, 아, 우리끼리만 너무 재밌나? 평화로운 웹툰 스쿨. 게스트 까는 방송이죠. 도라에몽 전시 어디서 한다고 내 기사 봤었는데. 저희가 찾아보고 나오면 AS 할게요. 네. 네. 자, 오늘 녹음 홍수해 어떠셨어요? 아, 저는 부담 없이 재밌게 들었네요. 사실 저희가 오늘의 네. 만화 애호가를 위한 일본 여행 피처링 박이나 첫 번째 시간은 네. 롱터뷰를 대신해서 올라오는 특집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롱터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네. 많은 작가님들을 만났고 네. 지도도 제가 보기에는 얼추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롱터뷰를 꼬박꼬박 안 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롱터뷰 대신에 특집을 하거나 네, 네. 방과 후 대신에 특집을 하거나 그쵸, 그쵸. 뭐 궁극의 캐릭터 대신에 특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해볼 생각입니다. 네. 박인하 선생님을 모시고 또 다른 콘텐츠,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이쯤에서 정리할까요? 네. 네. 청가모라 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중범의 웹툰 스쿨의 휴가철 특집이었습니다. 만화 애호가를 위한 일본 여행 피처링 박이나 그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시간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대해주세요. 전 지금까지 만화가 이중범이었고요. 저는 홍현지였습니다. 박이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